중국에선 90년대생 젊은 부부의 육아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한참을 달래도 눈물을 그치지 않는 어린이와 부모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. 부모는 핸드폰을 들고 인공지능을 찾았습니다. 我家的5岁孩子今天滑滑板车不小心摔在水坑里去了，然后别班的家长居然还笑他，这做的对还是不对？ AI는 여러 개 이유를 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. 어떻게 어린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? 아이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. 그야말로 폭풍 공감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공지능이 대답할 때마다 부모도 크게 끄덕거리면서 반응하죠. 아이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요. 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 영상 뉴스로도 알려졌습니다. 중국 누리꾼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아이나 연인도 달랠 수 있겠다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.